아침에 일어나는데 애국가를 틀던지 틉니다. 네. 그렇죠? 네. 처음엔 잘 몰랐어요. 애국가인지 뭐인지 모르고 틀고 그 노래가 영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뭘 먹고 싶어요? 사탕 먹고 싶다. 뭘 먹고 싶어요? 비스킷도 먹고 싶다. 다 말한 거야. 그리고 빵도 먹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다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웠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잖아요. 줄 서서 먹잖아요. 이렇게 먹고 싶은 것만큼 뜨는 거예요. 밥에 김이 훌훌 나고.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그때는 오징어 반찬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북한 말하면 낙지잖아요. 그렇지. 낙지 이렇게 구워서 간장을 해, 이게, 난 그거 처음 봤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많이 담았어. 근데, 이게, 경찰이 와가지고, 네 사람 좀 생각해줘요. 네 사람 왜요? 먹는 것만큼 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가서 먹고 다시 담으라고 하면 남기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 많이는 먹는데, 남기면 안 되니까, 먹을 만큼 가서 먹고, 모자라면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났냐면, 야, 뭐 다른 게 공산주의야. 이게 먹는데 공산주의잖아. 그렇지. 공산주의라고 하는 북한이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렇게 해주냐고, 이 많은 인원을. 그렇죠. 몇 명이 들어오겠는지, 그걸 어떻게, 남으면 어떡하고.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모자라면 또 어떡하고. 이거 다 먹으면 모자라면 또밥 해야 되나? 근데 모자라는 법이 없어. 남으면 남았지. 없죠. 이게 공산주의구나. 먹는 것부터 공산주의 해야지. 먹는 게 해결돼야 뭐, 어떻게, 다른 거 입는 거 생각하지. 이 그렇죠.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좋은 나라에 왔구나. 내가 좀 일찍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군대 때 17살 때 뛰어넘어올 걸. 그렇지. 최전방에서 군사복 벗을 때. 그게 또 후회되고, 정말, 이런 나라는 누가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누구는 남한에서 출생하고, 누구는 북한에서 출생하는 거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켰냐고. 이런 걸 알라고. 날 때부터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모를 거잖아. 모르죠. 모르죠. 숱한 고생을 했으니까 이게 알지. 중요한 것도 알고. 나무가 많은 것도 알고, 나무 없는 세상에서 왔으니까. 북한에서도 나무가 많으면 한국에 나무가 많은 거에 관심을 안 안 두죠. 두죠. 아, 둘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북한에 하도 벌거벗었으니까 한국에서 나무가 많은 게 그럼.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고. 또 놀란 게 많죠. 처음 한국을 접하잖아요. 그래, 뭐가 놀랬습니까? 뭐가?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거. 이건 상상도 못 하는 거. 그럼요. 아니, 북한은 상상도 못 해. 그치. 오른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지. 어느 날인가 이 원소 쪽으로 돌아갔나 봐. 예? 그럼 모르고 틀고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막 놀란 그렇지. 거예요. 여기 잘못됐구나, 이 수도가. 가가지고 물어봤지. 이 가운데 들어요. 그러면 합해져서 미지근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탁 먹은 거예요. 방향조절이 있는 거 모르고. 찬물 수도 다르고 뜨거운 물 수도 원래 있으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수도에서 뜨거운 물도 나오고 그렇지. 찬물도 나오고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럼요. 야, 북한 같으면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해도 연탄불을 피우든지 나무불을 피워서 이 함지 모여 가잖아요. 그럼요. 일반 사람들은 이 샤워하는 것도 샤워기 가지고 다 하고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그럼 샤워기도 뭐 천장에서 하늘에서 천장에서 떨어지지. 떨어지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온몸에 다 뜨거운 물 내주고. 비누는 왜또 그렇게 많습니까? 고체 비누만 있어도 되는데 가루 비누 있고, 물 비누 있고, 머리 뭐 비누로 감으면 되지. 무슨 샴푸야, 샴푸. 야, 뭐 린스가 있고, 바디워시 또 따로 있고. 야, 이건 상상도 못 한다. 정어리 비누도 없어서 못 쓰는 세상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게 부족해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적응을 잘하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많기도 많죠. 다 그럼요. 놀라죠. 그렇지. 내한테는 다 기적이죠. 그렇지. 뭐, 맞습니다. 다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란 건 그거예요. 이 자연에 너무 놀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고 그렇죠. 북한 사람들 언제 웃을 사이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그냥 거머칙칙해서 그냥 거의 뭐 무표정으로 다니죠. 무표정. 네. 아, 무표정나마나 이 진 누르는 짐이 무게가 얼마입니까? 20-30kg 아니지 않습니까? 4-50kg. 보통 아가씨고 할머니고 다 이렇게 매야 사니까 움직이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굴 표정이 조금 이그러져 있죠. 이그러져 있어. 맞습니다. 야, 지금 제가 한국 분들을 봤을 때 너무 얼굴이 피어 있고 너무 야, 중국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렇지. 그거 보고 우리 일행을 보면 우리는 서른 살이라도 50살 같고. 그럼 맞아요. 네. 50살도 그런 50살은 없어요. 맞습니다. 주름이 생겨도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완전 자글자글해요. 칼로 이렇게 긁어놓은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깊어요. 50살인데도 80대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늙어 보이던 우리 탈북민들도 여기에서 10년, 20년 지나면 그 주름이 다 젊어졌어요. 쫙 펴지고 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이 턱. 그렇지. 제가 52kg 됐어요. 북한에서 올 때. 그렇지. 지금 73kg예요. 21kg. 아, 여기서 21kg 빼봐요. 뭐 있냐고. 아, 그렇지.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나올 건 다 나오지. 야. 아무튼 너무 동안이라는 거에 너무 젊어 보는 거에 놀랬죠. 네. 그다음에 밥 먹으라도 또 몇 번 나가요. 그다음 옷 사라도 나가고 양복. 양복도 사주고 구두도 그때 처음 신어봤어. 아, 가죽 구두. 응. 넥타이도 그때 처음 사보고. 와이셔츠 한 벌로 쫙 다 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캐리어도 그때 사주는 거예요. 짐 넣으라고. 그때 이렇게 옷이랑 처음 사주고 백화점 구경하고 하는 거 보고는 무슨 아버지, 생각 들었습니까? 아버지 엄마보다 낫죠. 그렇지.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엄마 아버지가 못해준 거 이상으로 해줍니다. 네. 하, 이게 내가 뭘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무슨 큰 인물이 돼가지고 도움 준 것도 없고 큰 인물도 아니고 이렇게 나를 양복 다 해주고 구두까지 가죽 구두까지 해주고 팬티부터 화장품 로션 크림까지 가방에 쫙 채워주는 거예요. 나와준 아버지 어머니도 못해준 거, 김일성이도 못해주는 거. 아이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란 말이 안 나오고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탁.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그렇지. 막 이렇게 내가 지금 감기 걸렸던 목소리 돼가지고 많이 잠겨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고마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 그 옷 양복 한 벌 입었지만 이 이상으로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네. 참 너무 고마웠죠. 근데 밥 먹으러 또 가잖아요. 처음에는 중국집에 갔어요. 짜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밀가루 입혀서 튀기는 탕수육. 그때 탕수육이란 말 모르죠. 튀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야, 정말 맛있는 게 천지인 거예요. 배부르게 먹어요. 들어가도 계속 먹는 거예요. 짬뽕도 먹고 이게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다 먹고. 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사람인가? 돼지인가? 진짜 많이 드셨나 보다. 근데 중국에서도 못 먹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지. 못 그렇지. 먹었어. 중국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거는 그런 그 하는 중국 음식 하는 식당이 아니에요. 그렇지. 한식 하는 식당이에요. 냉면하고 개고기 삶고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너무 별 세상에 왔고 내가 무조건 잘 살아서 꼭 보답할 것이다. 그렇지. 이런 마음 먹고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담배도 주고 사탕 과자 간식을 계속 들여 보내주고 초코파이 왜 그렇게 맛있습니까? 이야, 초코파이 맛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52kg 된 이 배가 등가죽에 붙었잖아요. 아, 그렇지.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짜장면 세 그릇 먹어도 배 안 나. 무슨 배인지 몰라.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침실에 한 25살 될 총각이 있었는데
조그만 게 배가 쑥 나온 거야. 나는 키도 같고, 그런데도 나는 52kg, 야, 70, 내보다 20kg 뭐 하는 거야. 간식도 잘 안 먹고 나 다 주는 거야. 난 개 주는 간식 다 먹어도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야. 야, 난 니처럼 배 언제 나올까? 소원이야. 나는 진짜 그 북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배 나오는 약도 사 먹어요. 간부처럼 돼야 그렇지. 보기 좋고 장사 잘 내리고 돈 잘 꿔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간부처럼 보여야지 돈 잘 어디서 단속도 좀 덜 당하니까. 덜 당하고 어려움이 없죠. 좀 잘 나가죠. 그래서 이 배를 나오게 하느라고 엄청 노력한다더라고. 노력은 하나마나 그 배 나오는 약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시래기고 뭐 이거 잘 먹어서 배 이렇게 막 나와. 시래기 먹어도 배 나와요? 아니 시래기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팥만 먹어서는 배가 안 나온다. 시래기 막 삶아가지고 이렇게 막 뭐 배가 고담보다 너무 나오니까 아. 채울 게 없잖아요 이제. 그 시래기 삶아서 제일 싼 거. 시래기 삶아서 배 나오게 하려고? 난 그런 사람 봤다니까. 우리 집에는 그래. 아 진짜로? 집에 가 놀러 가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숨 쉬는 게 걸른 것도 그렇게 이렇게 하고 걸른다고. 또 그러면은 하나원에 오셔서 또 다른 추억은 있습니까? 예, 있어요. 하나원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호실도 있고 잠자리도 좋고 그다음에 냉장고 있고 에어컨이 다 있고 그렇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치약, 칫솔부터 수건까지 다 일체 다 주고 뭐 연령층별로 교육 시스템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도착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짜여진 걸 보고 야 정말 구체적이고 내가 어떤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북한에서는 컴퓨터 만져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기초부터 다 배워주고 그치. 이메일도 만들어주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다음에 인상이 남는 게 TV를 보면서 그 사건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사건 사고도 그대로 내보내고 그렇지 그렇지. 불 거의 매일 불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나오는 것 같아. 화재 사고, 교통사고, 예. 그냥 그대로 몇 명이 죽었고, 그렇지. 몇 명이 병원 실려 가고, 누구 잘못했고, 뭐 이런 것까지 거의 다 나오니까, 어떻게 이런 거 다 알려주지? 안 좋은 것도 다 나오고, 그래서, 아, 이게 자유민주주의구나.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느꼈어요.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뉴스라 하면 뭐 보도라고 하긴 하는데 다 좋은 것만 내보내잖아요. 좋은 나쁜 거 일체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아예 모르고 살거든요. 모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고 나면 북한 같으면 완전히 통제해서 그렇지. 그게 누가 얼씬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보기만 해도 가라고. 그렇지. 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다 구경하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제보하고. 다 제보하고 북한 같으면 난리 나죠. 그렇지. 그래서 아이 그 충격을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재 났을 때 불이 막 나오는 것도 나오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니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북한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북한에 소방차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있어요? 네,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뛰죠. 안 뛰니까 기름이 가면. 없으니까. 기름이 없고 물이 없고. 불나면 그냥 재가 될 때까지 재가 기다려야 될 때까지 돼요. 기다려야지. 그래서 내가 많이 놀랐어요. 그렇죠. 하나원에서 견학도 가죠. 외부. 그때는 홈스테이 한다고 광주에 있는 집 가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가는 분이 부부간이에요. 아. 그래, 집에 딱 데리고 들어가는데, 와,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난 내 생각에는 잘 사는 집을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기로. 북한처럼 외국인이 오면. 좋은 데 가서 데려가. 잘 사는 집이,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다 되는 줄. 북한에서 잘 사는 집,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 하루만. 하루만. 다른 집에 냉장고를 갖다가 그 집에다가 놓고 TV도 갖다가 그 집에다 놓고 외국인이 와서 이제 방문하고 혹은 뭐 김씨 일가들이 와서 방문을 하고 하면 그걸 다시 회수해 가거든요. 회수해가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처럼 좋은 집을 보여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너는 이 집에 가라. 너는 저 집 가라. 아.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온다니까. 좀 이렇게 잘 사는 집이다 이렇게 했겠지 하고 생각은 했어요.